여자가 저렇게 아담하대는데 난 뭐야. 그렇지요. 근데 난 남자들한테 좋아하는 그런 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. 나는 막 저도 티가 안 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가시는 거예요? 가야지. 어, 세상에.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야 되는데. 밥 먹으려면은 한 시간 가야 돼요? 1시간 반. 1시간 반 가요. 2시간 자고 그냥 가요. 언제 기다려? 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지네 가서 사줄게. 내가 사줄게, 내가. 예? 네? 내가 사줄게. 아싸, 돈 굳었네. 고마워요. 자,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나 원래 나올 때 컨셉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, 그냥. 네? 벌써 뭐 얼굴 다 뒤집어지고 다 봤는데 뭘. 그만. 어머, 저 오빠 나보는 거 봐봐. 마음에 들어요? 여기 봐요. 오빠, 마음에 들면 얘기하세요. 자, 일단 나 나왔으니까요. 노래 하나 하고 이제 시작합시다. 아까 올라올 때 밥 먹고. 오빠, 저 공연 30분 남았어요? 아니요, 8시까지 왔어요. 미쳤어요, 이분들. 잠깐만. 8시까지. 자, 노래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. 차렷! 이쁘게 경례. 감사합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, 여자예요. 뭐야, 여자인가? 치치가 난 치치가 이동식이다. 주마한다
여자 다 천상 여자야. 이리 봐도 여자 오빠 그지야. 아까부터 이 오빠 자꾸 나를 보는 게 기시하는 게 마음에 드나 봐. 다 먹고 싶지? 끓이지? 근데 안 돼요. 제가 애 낳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.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. 왜냐면 오므라들 했다. 뭐라 뭐 쓰니? 지금은 안 돼요. 오빠, 참아주고요. 아, 등짝에 매트가 등에 땀이라는 거 좋다. 나 4시간 배우고 있던 거야. 4시간 동안 등에 땀이라고 해. 땀이라고 했다, 씨. 애가 애를 뭐 이거 좀, 이거 좀 빼고 합시다. 어때, 삼, 숨막이 뒤집어 버리네. 엄마, 아, 미안해요. 이따 이거 빼부터 이거부터 빼요. 어우, 씨. 아들 이름이 뭐야? 네? 아들 이름이? 탈산이요. 몰라서 물어요? 여튼 말 안 듣고 아들 그러면 다 탈산이야, 그냥. 어머나 시원해라, 어머나 시원해라. 나 등 만져봐봐, 등에 만져봐봐. 그치? 막 열나지, 열나지? 어머, 잠깐만요. 애 하나 더 있어요. 야, 이따가 쇼를 해야 되는데. 어우, 씨, 애 하나. 나 혼자 낫겠느냐? 어우씨, 간단하다. 어우씨. 아니, 이따가 원래 술을 해야 되거든, 내가? 얘는 누구야? 예? 얘는 누구야? 얘는 탈산이. 연수야. 네? 어머, 오빠, 연순이에요. 어머나, 어머나, 비켜보세요. 어머나, 감사합니다, 오빠. 어디 궁금한 데 있으면 만져보세요. 신체 검사 하나 있다. 네, 어느 거요?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. 어머, 그쵸, 만지면 안 돼요. 근데 오빠, 저는 돼요. 네, 그래. 그래서 내 말이 안 되고요. 돼요. 어머,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. 나 지금 와서 확인했네. 오빠 고마워요. I love you. 고마워. 노래 들었지? 안 돼요, 안 돼. 아우, 심하다. 아우, 심해. 뱃속에 애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저 갱하고 얘도 3달 다 됐어 이제. 연수야. 네? 갱하고 뺏으라 더 잘 된다 그거는. 네, 알았습니다 오빠. 차디야, 항상 노래 부를 때는 준비 자세도 필요하고요. 자세가 좋아야 돼요. 경넷.
괜찮으세요? 어, 훌륭하다. 고맙습니다. 나 오빠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? 어,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어딜 봐? 그걸 음식 먹을 때 보는 거 아니야? 그 물 대신 오종잎 하나 더 해주라. 이제 좀 신나는 걸로. 네, 오빠. 얘 오종잎이랬다, 얘. 차려. 네? 응? 누가요? 네. 빵. 안 하실 거면 당연히. 아니, 해야죠. 감사합니다. 어제 내가 빵빵하는 건 봤구나, 또. 아주 그냥. 감사합니다. 얘 오동이 빵빵했다, 얘. 아, 오동이 빵빵한 게 아니라. 오동이 너 빵빵하고 틀린 거야. 알았지? 네, 알았어요, 오빠. 나 이 몇 시에 나왔지, 오늘? 11시. 일찍 또 나와가지고 미친 줄 알고 요즘 참 대가리 많이 그냥. 오빠요. 네? 오빠요. 언니 너무 예뻐요. 진짜 어제 술 먹고 있잖아. 오빠 어서 달산이 오빠 때문에 잠 못 자가지고 피부가 트러블 생기고 막 떠가지고 화장 안 먹잖아. 진짜. 근데 아까 나 가가지고 에센스 좀 빌려줬더니 에센스 없더라고. 나 그냥 나 비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한 거거든요. 근데 너무 예뻐요. 어, 나 내일 쌍꺼풀도 붙이고 나한테 진짜 이쁘게 나올 거야. 남들 다 죽었어, 너희들. 예나고 해야겠다. 아유, 참. 여자라고 하니까 하면 경하고 뭐 지금 세상에 뭐 캔디만인지 알아? 이런 것들이 새 거야. 누가 건드렸겠니, 나를? 아유, 참. 드셔봐. 새 거다. 진짜 새 건데. 왜 이렇게 지? 아니, 안 돼. 정말 나 당하고 싶어. 당하고 싶어. 아, 당하고 싶은데. 웬만해서 내가 안 당하지, 내가. 100. 뭐? 거짓말 있어? 알았어. 일단 차려야 또 인사해야지. 참, 인사 잘한다. 안녕하세요, 아주머니. 언니! 앞에서 오셨어요? 반갑습니다. 어머나 어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호동이
나갔다 오면 벌어왔어, 오늘. 그렇지. 어머, 이거는 실컷 만져도 니키 안 걸려요. 걱정 마세요. 막 만지고 비틀도 돼요. 근데 그 본드로 좀 붙이게 되겠다. 그 종이 안 놀라붙네. 그래, 어머, 엄청 됐다. 어머! 안녕하세요. 그러지 마. 나 한번 쳐줘, 여기. 아우, 탄력 좀 타야 좋다. 예? 랄랄랄라. 그 다음에 또 뭐 있어? 응? 빵빵. 어우, 어머나! 어머나! 어머, 오빠! 오빠! 고마워요. 세상에. 7시간 반을 날라와가 여기까지. 어휴, 세상에. 오빠, 고마워요. 아, 빵빵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. 왜 빵빵이라는 노래가 뜬지 얘기해줄게. 사실은요, 제가 원래 남자였어요. 응? 매일날까지 남자였는데, 저도 결혼생활을 했었어요. 근데 세상에,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는, 어우, 정력이 딸리는 건 뭐, 기정사실이잖아. 그죠? 그래가지고, 한참 고민해서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랬더니, 내 친구가 들어가고, 야, 한라산에 가서 기도 한번 해봐. 아유, 고맙다, 얘. 제주사람 아닐 것 같아. 마, 케나니. 그니까,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? 한라산 갔어. 한라산에 가면 아주 기도만 하면 잘 된다. 그래서, 저도 일요일 날 차를 끌고 올유도 다 둬가지고 한라산까지 올라갔잖아. 얼마큼 올라가는지 몰라. 다 보니까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 기도를 했지. 37년 뒤에 제발 부탁입니다. 좀 신존 있게 좀 해주세요, 사실연님. 이거 심각하다고 마을한테 빼이 구박만 보답니다. 사실연님, 제발 좀 신존 있게 해주세요. 뭐냐면 내가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.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잠이 들었나 봐. 근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. 어이, 총각 일어나 보게나. 어, 누구세요? 그랬더니 하얀 백발에 그냥 수염이 산발하신 분이 딱 나더니, 그래, 뭐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나 그러더라고. 그래서 사실은요, 제가 정력이 그래가지고 마음한테 진짜 남자보시 못한다고 용고 쏩니다. 사실은 제발 좀 신중 있게 좀 해주십시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,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딱 세 번만 내가 소원을 빌어주겠네. 하고 싶을 때 빵빵 그러거나 그러면은 커질 것이야. 어, 그렇습니까? 그럼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네요. 그래, 딱 세 번만 써먹겠나 하더니 뻥 사라진 거예요. 그럼 나도 잠에서 깼지. 어, 모르겠어요.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해봤어요 제가. 빵빵 세상에 벌떡 쓰더니 이거는 사람 게 아닙니다. 내가 봐도 놀래. 근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하산할 수가 없잖아. 등산객들이 이제 막 수수 올라오는데 세상에 앞에는 그냥 남부끄럽잖아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빵 하더니 쪽 오마들네. 그는 빵빵만 커지고 빵 하면 오마들한 거야. 하, 이제 그래, 기회는 두 번 남았어. 제가 가지고 얼른 주차장 가가지고 차를 딱 타서 싹 신나는데 어떤 새끼가 뒤에서 빨리 가라고 클라치를 빵빵 눌러버리네. 그래 벌떡 싸가지고 핸들에 걸쳐가지고 이거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서 나도 클라치를 빵 눌러버렸지. 그래 다시 오므라 들어서 뿌르르 오래 사 사이즈로. 원래 사이즈 이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. 아, 사람은 이 정도에서 5cm 우치마 대가리만 5cm라고 한 거예요. 어디서 대가리만 5cm라고. 이제 기회를 한 번 남았어. 그래가지고 그 음악 틀어놓고 막 집에까지 실컷 달려가지. 문을 딱 박차면서 말하고 누워있더라고. 여보, 누워봐. 누워봐. 벗어. 마누라가. 여보, 또 그걸로? 됐어.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자. 야, 이 황 마누라가 그냥 야 해봐. 야, 딱 앞에 빵빵 했더니 세상에 벌떡 커졌잖아. 마누라가 어머 여보 당신 거 너무 빵빵해졌다. 빵 뚫어 올려라네.
지켜가지고 다 어떻게 할 거요? 합이 볼 거요, 말 거요? 아니 뭐 일일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증거 자료가 다 남았는데 큰일 납니다.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아파트만 다섯 채야. 자, 야 이왕이면 신나게 안 하다 가자. 거기 1-8에 제일 끝에 거 있지. 어, 나 의자 이거 벗고. 아우 씨. 아우 대갈박 그거 줘 그거 줘 대갈박 다른 대갈박 줘. 아우 거기 있는 거 줘. 아우 이거 너무 더워. 아우 이제 아직 꼬마 됐다. 어디 아래 이쪽만 제일 큰 거 있지 그거 응? 아니 이거 뒤에 거. 응? 뭐라고? 그래 1-8 제일 뒤에 한 칸 더 넘기. 그래 단발머리 세 개 내려. 추억의 노래요. 응? 누가요? 고마 있어라 고마 있어라. 빵. 오늘 이따가 주지요 오빠. 아우 징그러워. 미안해. 조서방 다 보고 있잖아. 알았어 미안해. 야 조서방아 또 우리 사위는 다 알아가지고 응? 미안해. 우중에 알았어. 어머 우리 사위 저 사위 없어요. 있잖아 딱지 맞아. 딱 그 뒤에 다 얘기하냐 또 씨. 여기 보면 나한테 지금까지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접근을 못하잖아. 못하게 해야지. 사이 없어요. 사이 있다. 사이 없는데. 있다니까. 있어. 8살이야. 됐어. 에휴. 시작해 갑시다.